게임 TV. 네, 테켄스트라이크 한국조합체강전 3대3 팀배틀 4강 벌써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승자조 무샤신과 그리고 하우팀의 경기 준비되는 대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양팀의, 왜냐하면 양팀의 승자, 사실은 저는 이번 텍스 처음에 예선 그 16강 대지표가 확정됐을 때 네. 예상했던 표예요, 이건 이미. 저도 어느 정도는 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무샤신과 하우팀 그리고 무릎과 꼬꼬마의 대전. 네. 워낙에 이제 빅매치다 보니까 네. 실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두 선수 다 우승권 선수다 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던 선수들인데 어쨌든 4강 대목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승자는 오늘 잠시 후에 이 4강 끝나고 바로 결승하거든요. 네. 결승에 먼저 안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패배하게 되더라도 최종 진출전에서 YSE 팀과 알두인 팀의 승자와 마지막 최종 진출을 겨루게 됩니다. 자, 뭐 이런 뭐 약간 이거는 고정 멘트긴 한데 형두리님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오늘 4강 매치 뭐 누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나요? 일단은 네.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봤을 때는 하우 팀이 좀 더 위일 수도 있어요. 셋 다 다 계급적으로 높고 잘하고 하는데 아 오늘 무릎 선수 마지막에 역을 킬이 너무 빛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릎 선수가 예. 게임을 이긴 정도가 아니라 그 뭔가 이렇게 좀 무림의 고수들 보면 아, 때리기 힘든 고수 있잖아요. 이철권이 예. 다 나왔잖아요 지금. 히트 시키기 힘든 예. 고수들 살짝 살짝 움직일 때 다 피하고 막. 자, 그리고 비웃고 있는 예. 하우 아쿠코바 선수 예. 먼저 우리한테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자, 그리고 앉아있는 쿠단스 선수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지금 예. 집중력이 날카롭습니다. 네. 자, 하우 선수의 1승 덕택에 사실은 지금 하우 팀이 4강 승자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아, 균등하게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꼬꼬아 선수도 경기를 많이 나온 거 아닌데 경기 그 전적이 그냥 깔끔해요. 네, 대장으로서 네. 마무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우나 꼬꼬마는 그만큼 출전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의자에 앉아 계신 저 선수가 모든 걸 해결하는 해결사였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 해결사가 쉽게 먹히지 않으냐, 아, 이거 진검승부인데요. 풍류전, 자, 인드라님이 좋아하는 풍류전. 거기다가 이번 텍스에서 네. 주인공 풍신류 3명이거든요. 네. 보아꽃, 쿠단스, 그리고 지금 발망 선수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요즘 풍신류전은 초풍 싸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귀엽다. 자. 어, 초풍 갑니다, 근데. 자, 그 짠손. 자, 기본적으로 아, 나락은 데뷔지 좋고 중단은 카즈아가 좋거든요. 자, 그런 점이 일단 맞물리는데요. 네. 자, 일단 중단 때리고 일단 데미지 자, 자 일단 풀었고요. 아, 자, 비골객이 막히면 떠퍼들어가서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죠. 좋습니다. 써요. 글쎄요. 아, 사실 그 악마손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게 이제 막혀서 떠퍼가 뜯기 때문에 시간을 못 쓰는데 자, 나락으로 가기에는 일단 뭐 나락이 상단의 피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쓴 것 같긴 한데 자, 자. 초풍 자, 여기서 초풍 한 장 아, 한 방에 풍신여서 네? 앉아서 기다렸어요 쿠다스가 정통파 풍신류만이 할 수 있는 앉아 캐치 하다 흘렸어요 아야 경기가 재밌어진 어? 자 레드 있어요 레드 중간 레드 있어요 레드 아 레드 스트라이버 발망이 쿠다스를 먼저 제압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아 똑같은 레드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반칙 아닌가 이거? 아 근데 레이지 때는 중단은 레이지 드라이브가 카지야 하단은 레이지 드라이브가 데미지엔 데미지 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데미지 것도 괜찮아요 그런가요? 네. 하지만 카지야께도 좋죠 그래? 아 일단은 초풍 싸움에서는 쿠단스 선수가 앉아서 때렸기 때문에 이긴 건 있는데 네? 어 일단은 좋아요 사실 앉아서 추돌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긴 줄 네. 알았어요 아 나락하고요 자 바로 그대로 또 들어가시거든 자자자 와 그렇죠 아 재밌는데요 자 레드를 아예 못 쓰게 네. 먼저 원천 봉사하는 겁니다 재밌어요 네. 카즈아한테 레이지 드라이브 때 기회를 주면 안 되거든요 자 중거리에서는 초풍 쓰기가 추돌이 길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가까이서는 또 더블 오퍼가 있어서 초풍 쓰기 또 힘들고요 그렇죠
자 성강 아, 잘 앉아요 수정선수 잘 보시면은 앉아요. 성강도 앉아서 득해하고 역시 그렇죠. 풍신님 안에 그런 득해가 있어요 네 자 공창강 오! 짧으신데요? 아, 약간 뽀록 근데 맞췄어요? 네, 약간 짧으신데 네. 보통 짧으로도 거둘 수 있는데 맞췄어 네, 벽에 몰아서 초, 아, 초퍼! 플러스 1대만 초퍼! 초퍼! 아, 이거 측면이라서 자, 바로 레인지, 오히려 레인지 수버, 따라 따라 자, 차량! 중단! 중단으로 마무리! 발망! 발망 선수가 구단 선수 잡은 구단 선수가 초반에 승부 잘, 그러니까 경기를 잘 따잖아요 네 근데 쿠단스 잡으면은 발망 선수는 할 거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쿠단스만큼 발망 했어요. 네, 쿠단스 가려진 것 뿐입니다. 아 이대로 벽에서 나락으로 밀어붙인다. 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자운 이렇게 안전하게 때려주고. 자 나사리 위에 마지막 한 번씩. 아 뒤지고 있으니까 그쵸. 아 약간으로 또 우경 5라운드, 또 5라운드. 자 이 왼짬발이 막히고는 터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이 아주 좋았어요. 이번에 이거 악마도 맞습니다. 자 초풍을 노리기 때문에 초풍을 노려서 자 거둬야죠 아이고 아 이거 기웁니다 조금씩 기울어요 아 성강 넘쳐서 못 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자 구단에서 나락 승부 안 보죠 네. 하지만 발망 선수 승부 봐야 돼요 아 자 핀슬 초풍 자, 역시 안전하게 초풍 나옵니다 시계 돌죠 지금 정석적으로 시계 돌고 아, 늦었어요, 성강 늦었어요. 때리고 바로 여기서 늦었어요. 승부 가나요? 가지 않고 자 구단에서 아 레이지가 안 떠요 레이지 아 늦었어요 이거 아직 몰라요 자 왜냐면 자 여기서 자 나랑 맞기가 어려운데요. 자 레이지 나랑 맞기가 어려운데. 아 나살로 마무리. 대종 1타 이후에 잡아놓고 나살 2타로 마무리 짓는 쿠단스. 아 진짜 아까부터 내용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와. 발망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긴장됐냐면 쿠단스가 이런 모습 보여준 것 처음이고 오히려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코코만 선수도 네. 한숨을 쉬었고. 박수 안 친 하우 선수 처음 봤어요. 나. 와. 레이지 드라이브를 쿠단스 제가 맞고 나서, 와, 그때 완전 멘탈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지금 그렇죠. 지금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웠지만 잘했다. 이런 거 안 통한다. 네. 아. 오늘은 아까운 걸로 안 돼요. 오늘은 이겨야 되거든요. 아, 왜냐면은 쿠단스 선수 입장, 이제 입장에서 이제 무사인 선수가 쿠단스 선수를 굉장히 까다로 하거든요. 그렇죠. 야, 역시 케네 선수. 네. 그린게임장 대표답게. 약간 포인트, 3개 포인트를 그린으로 놓습니다. 자, 서로 정보력이 있거든요. 네? 정보력이 있는데 알리사의 하향으로 이번엔 또 데뷔질 상향으로 맞물리는 게 뭐냐면 아~ 커킹 맞고 기상 13 DK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데뷔질. 그렇죠. 기상 왼손 오른발 하면은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리거든요. 야, 이게 있기 때문에 원래 이지 들어올 때 계속적으로 커킹을 써줘야 되는데 네?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뷔질 넘어뜨리면 바로 이지 들어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를 그래서 끊어줘야 되는데 행보로 피하자니 또 시계가 답도 아니고 추돌이 시계를 잡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샤넬 선수는 이 알리사를 꺼낸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판전이기 네. 때문에 아쿠마에서 알리사를 그리고 중견으로 바꿔서 그렇죠. 승부를 보겠다 아마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근데 경기력에서는 딱히 보여준 건 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샤넬 선수가 네. 옛날부터 딱히 뭔가 보여주는 거 없어도 다 이겨요 야.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구단 선수 자 일단은 미녀 드루켓 아! 조금 뭐? 샤넬 선수 조금 안 맞는 선수인데 거기다 풍신이 됐어요 네 풍신 자 기팔로 안전하게 네 자 지금 나살문으로 굳히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나살문이란 기술이 의외로 이타까지 좋습니다 자 일단 터져놔서 콤보로 들어가지마 안 아파요 네 샤넬 선수가 먼저 지금 들어가지는 아직은 안 해도 되는 피거든요 아 이거 맞고요 와 초풍 거기다가 콤보 계산도 너무 좋네 여자 캐터라 짬발로 마무리 쿠단스 저는 짜잘하게 짬발 뭐 악마손 그다음 비혼추 이런 식으로 짜잘하게 가다가 이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초풍 두 방 아 초풍 와 뭐 초풍으로 다 끝내요 아 지금 샤넬 선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샤넬 선수 진짜 초풍 안 맞는 선수거든요 거기서 샤넬이 한 경기 아 안전하락 와 샤넬이 한 경기 초풍 처음 봤어요 이거 고수만 맞는 안전하락인데 자 글쎄요 피 차이가 많이 쿠단 선수 지켜나가는 자 이거 고수만 맞는 건가요? 나 네.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네 아 가드했어요 지금 레이지 드라이브에서 바로 부트 자세에서 하단 쓰는 패턴을 아는가 봅니다 초콩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콤보 실수 네? 샤넬 선수 오늘 컨디션이 네? 조금 콤보 실수가 나왔고요 풀렸고요 그런가요? 아 따라 또 벽까지 가요 또 벽까지 가요 샤넬 선수 2판 따가지고 좀 멘탈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자, 때려주고요 그럼 DC임 있거든요 커킥 커킥 자 이거 체력 자 이거 마무리가 대박 요 자
지금 후단 선수 잘 맞추는 게 근접에서 네. 기술을 때려주고 반지기라든지 백댄 쇼핑이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렇죠. 차라리 선수가 거기에 원래 낚이지 않는데 절대 안 낚이거든요. 오늘 많이 낚아요 오늘. 아, 그 쇼핑 세 번 맞은 두 번이 그렇게 낚인 네. 거예요. 세 대를 맞았습니다 지금. 자 슬라이서 따라가요 그래도 차라리 선수. 자 아, 따라갑니다. 횡보 잡았죠. 자 체력이나 분위기는 사용 하늘 따라가고 있어요. 어. 그렇죠. 뭐 약간 패턴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자 이제 때려주고 이거 벽 붙여서 콤보 들어가면은. 우와. 아 잘했어. 언제 밀렸나 싶는 지금. 소풍 계속 맞고 콤보 실수해가지고 오늘 샤넬 좀 날이 아닌가 싶은데. 네. 아 금방 찾아요 지금. 아니, 날 아니던 마더 그냥 이겨요 샤넬은. 자 일단 소풍 이제 유효탄 안 나고 하다 자. 어. 지금 칼 자세. 오. 쳐. 아 구단 선수가 오히려 지금 밀리고 있죠. 말려요 말려요. 이지가 들어가기에는. 안 들어갔어요. 자 샤넬이 할 게 맞구나. 샤넬이 자 이거 디폼 자세를 구단 선수가 인식 못하나요. 샤넬이 이키마 자 나락 먼저 나락 쪽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 샤넬 거의 퍼펙트였어요. 아 약간 한 세트를 따낸 건데 여골킬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2라운드를 내주던 과정에서의 게임과 전혀 다른 게임을 세 번째 라운드와 네 번째 다섯 번째 라운드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샤넬 선수의 장점이에요. 2대0으로 지고 있는 부분을 3대2로 역시 이제 무릎 선수랑 비슷한 그런 경우처럼 다운로드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네. 샤넬도 옛날부터 이상하! 그러니까 뭐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도 4강 멤버예요 항상. 샤넬은 4강 멤버거든요. 아 역시 샤넬도 믿값합니다. 그렇죠. 디폼 자세를 또 거기에서 약간 당황을 했어요. 쿠달 오히려 쿠달 선수가 약간 디폼 자세에서 체력이 한 반피 정도 네. 빠지면서 아 하우 선수가 이렇게 일찍 나온 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 팀에서 하우 선수가 약간 지금 생각이 많을 수가 있는 게 샤넬 선수가 일단은 뒤로 중거리를 유지하면서 컷킥이라든지 컷킥이 패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 글쎄요 뒤로 빠지는데 하우 선수가 너무 빠지는 선수들한테 조금 무리하게 공격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과연 네, 그런 과연, 경우가 있긴 있는데 네, 소용돌이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지 네. 자 그래서 초반에 먼저 하우 선수가 체력을 먼저 빼놓고 샤넬 선수가 들어오게 만드는 네. 게 좋은데 누가 이기던 네. 간에 대장전 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대장전에 만난 두 선수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하우 선수가 먼저 공격은 들어갑니다. 그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거는 맞을 건데 샤넬 선수가 네. 일단은 팽 상대로는 컵킥을 10분 활용할 거거든요. 자. 자신감 있게 그런 부분이 맞을 수가 있어요. 어? 벽 끝까지 가나 용보를 띄워서 근처 콤보 잘 때려치고요. 아 그 이거 하다 짧은 거를 네 이거 치바타죠. 같이 해냅니다 샤넬. 비슷하게 가지만 샤넬 선수도 뭐 어느 정도 크게 가는 게 아니라 근접에서 같이 갉아먹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킥을 심어두는 게 하우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갉아먹죠. 아, 허버! 야, 딱 걸렸어, 딱 걸렸어요. 자, 갉았으니까 이게 또 팽 입장에서 또 허버가 또 좋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1타만. 잘했죠. 자, 중단으로. 아, 난감. 자, 아직은. 아. 중단. 아, 카운터! 자, 우와. 아 지금 역시 하단 하우 선수가 시작 하단을 많이 쓰는 걸 알고 지금 다행히 네.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샤넬 선수가 앞서고 있으면은 네. 하우 선수가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거 끊는 걸 샤넬 선수가 잘하거든요. 아, 샤넬은 진짜 샤넬은 샤넬이네요 진짜. 아, 내용이 자 이렇게 되면은 와 개미 세거든요. 이거 세드하운드라는 기술인데 와 저 오랄 플레이 컨트롤이 대단합니다. 아, 하우 선수 평정심 찾아야 돼요. 네. 하우 선수가 단점 중에 하나가 멘탈이 조금 나가게 되면은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찾아야 됩니다. 하단 타임에 중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중단을 좀 많이 심어줄 필요성이 있고요. 자 중단 하우전이죠. 하우전 왔어요. 아! 자 카운터 하우 선수 계속 그 하우전에서 조금 공격을 조금 침착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카운터 어? 자 걷었어요. 약간 남는데요 체력. 자 여기서 자 여기서 깎아 먹어서 거킥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약해요. 간단히 피해. 아 괜찮아. 와 이거는 대처법이 확실합니다. 약간 세레모니 비슷한데요. 자 아까도 보셨지만 커킥을 맞고 너무 약한 득이기 때문에 커킥은 계속 살아있거든요. 네. 하단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돼. 필요성 있어요. 커킥. 와 이게 커킥을 써도 큰 걸 안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이 있어서 아우 선수 짜잘하게 근데 안 쓸 수는 없는데. 네.
정교하게 쓰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정교하게 써야죠 그렇다고. 네. 자 원투 아 원체 자 슬라이서 자 체력 2미 체력 2미 컵킥 조심하면서 하우 선수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하우 샤넬 자, 그러게는 아 슈사니케 완벽하네요 샤넬. 그러니까 샤넬은 컨디션이 안 좋고 콤보 실수를 뭐 어쩌니 해도 다음 라운드 되면 칼딜케 칼 컨트롤이에요. 정석적인 팽 진짜 패턴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만 봤을 때는 이병헌이 이병헌. 야, 자 이렇게 샤넬 선수가 중견 역할을 해주면서 하우 선수를 잡아내고 마지막 대장이 코코마 선수를 끌어냅니다. 자 고우키에서 알리사로 바꾼 그 판단이 진짜 옳았어요. 이번 여기 하우 팀까지 만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알리사가 간 이유가 뭐냐면. 자 드래곤 노프거든요. 자 김무종 닉네임 꼬꼬마 세르게이 노프 세르게이 예. 드래곤 노프.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역시나 드래곤도 샤프너가 주력기인데 컵킥으로 봉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씹을 예. 수 있고 예. 그리고 드래곤 노프도 사실 막 엄청나게 아프진 않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샤프너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꼬꼬마 선수 샤프너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샤프너가 약간 뭐냐면 하체트랑 다르게 진짜 더 말리게 사람을 그렇죠. 하체트보다 그리고 훨씬 더 단타 커맨드로 나가고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좋은데 아 샤넬 선수 근데 또 꼬꼬마 선수가 또 샤넬 선수랑 또 데이터가 있어요. 있죠, 데이터가 있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어설터라든지 중단 위주로 좀 더 심어갈 건지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말리라고 또 샤넬을 먼저 쓸지. 근데 그건 네. 꼬꼬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샤넬 선수 여성 팬도 많은데요. 지금 샤넬 선수가 잡으면은 결승. 네. 자 꼬꼬마 선수가 덜미를 잡으면은 브루스스 나오게 아, 되는데요. 우선 양 팀의 단수부터가 텍스 4강다운 네. 단수를 보여줍니다. 라이트로 이터널로 다 의자단. 와 샤넬 선수 이터널까지 올라갔네요. 네. 와. 그냥 하면 올라갔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네. 네. 자 일단 지금은 예전에 있었던 정보력 싸움이에요. 이 둘 선수는 서로 알아요. 아니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네, 인간파이라고도 하죠. 자 초반에 그런 부분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했다 다운터 그렇죠. 자 슬라이딩 맞고 딜캐가 큰 게 없기 때문에 커킥 그래서 나오죠. 아 커킥이 약간 드라그 노프 입장에서는 네. 왼팔에 봉쇄당하는 느낌일걸요. 왜 미리 쓴 거냐면은 샤프너를 아 그래도 써요. 그래도 써요. 이게 서로 계속 싸우거든요. 네? 서로 알기 때문에 젖었어요. 자 벽까지 가고 아 측면 이라서 그래서 다 쓰는 거야. 자 시갱고 사단 역시 정보력. 자 마지막 샤프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연필을 샤넬 선수 깎으면서 무릎을 부르는 느낌의 그런 약간 깎기가 아니었나. 아 꼬꼬마 역시 영특한 게 알리사가 싫어하는 행동을 잘하거든요. 시갱고가 진짜 알리사 입장에서 짜증나요. 네. 그걸 지금 잘하고 있고요. 자, 조금 자 커킥과 샤프너가 맞물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라그 노프 잘 풀고 있어요. 네 소강 상태. 자 샤넬 선수 좀 깎아 먹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아, 거기가 보여줘서 일단 샤프너를 못 쓰게는 만드는데. 네. 꼬꼬마 선수가 이제 이득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네. 아, 샤프. 갑자기 들어가서 쓰네요. 자, 레이지. 갈가 먹어요. 아, 자, 이거 글쎄요. 걷었어요. 마무리됐어요. 무릎 불러 나요, 무릎. 자, 지금 무릎 선수 앉아야죠. 무릎 접어야죠. 아, 근데 샤넬 선수 봐야 돼요. 아까도 2대0에서 후단 선수 잡았어요. 자, 그렇죠. 갈가먹는 게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 커킥. 자, 하지만 커킹으로 지금 잡기는 꼬꼬마 선수가 너무 대처하는 게 많거든요. 이 판은. 근데 뭐 샤넬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말리느라 싶다가도 꼭 그냥 잘해요. 네, 슬금슬금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샤넬. 아직은 지금 디폼을 안 꺼내고 있거든요. 네. 자, 이래 가서 꺼내려고 하나요? 샤프너. 자 맞물린 상황. 자 어서트 나왔고요 잡기. 자 일단은 서로 데미지를 깎아나가는 식으로 갔다가 자 어서트 카운터와 커킥 싸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슬라이서 어째? 자 참아요 비슷해요 아직까지는 한방싸움 아니에요. 자 샤프너 씁니다. 그래서 써요. 자 시갱도 돌아주면서 샤넬스 봉쇄하는데 자 아직은 자 차라리 배트도 맞고 레이지 드라이브 나오는 게 나오죠. 카운터 커킥 조심해야 돼요. 중단. 자 피해서 긴장감. 자 차라리 부트 이키마스로 캔슬 이키마스 자 끝나 자 끝나 샤넬의 과감한 하단
이게 아프거든요 이 하단이. 샤넬 표정. 아 중단. 자 풀었어요. 와 최고급상 플레이어입니다. 자 짱선수. 자 샤프너를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네. 컵킥이 있고. 자 마무리 잘했어요. 샤넬은 장정중 중단. 아 어서 타방으로 좀 붙이긴 해야 되거든. 아 막혔어요. 이거 막혔어요. 캐슬에서 중단. 아 무릎을 부르는 소환 주문이 막혔어요. 소환이 안 됐습니다. 무릎 선수가 전에 한번 소환됐는데 이번엔 소환이 안 됐어요. 그건 샤넬이 중간에 커팅해 주네요. 자 결승입니다. 샤넬이 와, 진짜 샤넬 선수 계속 승승승 저게 친구예요. 아. 10년 지기 친구예요. 친구가 어려운 자리에 가지 않게. 아. 저게 친구죠.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친구입니다. 아, 샤넬 선수. 아, 진짜. 보통은 이제 이기면서 하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시키는데 패패승승승으로는 솔직하게 대회라서 이게 힘들거든요. 사실 김보중 선수가 2라운드를 따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구나. 보긴 보는구나. 이게 뭐 애드립이든 뭐 어쨌든 간에 보긴 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샤넬이 사실은 앞경기 때도 그랬고 네. 그냥 뭐 2라운드까지만 하더라도 아 컨디션이 안 좋나? 좀 상대한테 읽혔나? 2라운드 이후에 샤넬은 달라요. 이게 뭐 단순하게 저는 막 2라운드 동안에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이 선수의 오랜 경험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런 큰 무대에서 떨지 않고 라운드 스코어 세트 스코어가 밀려도 전혀 떨지 않는 이런 모습이 샤넬 선수의 강점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오늘 테켄 스트라이크 4강 승자죠. 우선은 무샤신이 결승 진출을 아, 확보를 했습니다. 결승이 만약에 다음 주에 실어지는 거면 저희가 승자 인터뷰를 하는데 네. 바로 4강이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결승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승자 인터뷰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샤신 팀의 결승 진출 축하드리고 그리고 하우팀도 탈락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탈락은 아니고 하우팀은 잠시 기다렸다가 YSU와 그리고 알두인 팀의 패자조의 승자팀과 3위는 확정이죠. 그렇죠. 예. 최종 진출전을 펼치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